오늘은 목요일 실전 매매 달인이 직접 방문해 주시는 날이죠. 코스파트너스 김진경 팀장님 바로 좀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마의 500% 수익 넘기가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숨바꼭질 하는 것처럼 보였다 안 보였다 이러는데 수익률 현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496.60%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흥국 F&B 홍성그룹은 수익권, HLB 오가닉 티코스메틱은 손실권입니다. 일단은 포트상 변화된 종목은 없는데 오늘은 AS를 보다 좀 자세하게 한번 살펴드리도록 보자 합니다. 자, 종목에 대한 궁금증 있으면 유튜브에 추가로 궁금한 점 써주시면 되고요. 자, 그럼 첫 번째 종목부터 질문 드릴게요. HLB 들어볼까요? 네, 오늘 HLB에 대한 제 생각 그리고 현재 그 전 세계에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좀 더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는 HLB 보유를 하되 손절가는 13만 4천 원으로 하향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현재로서는 7만 원대 부근 단가의 BW12 물량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HLB 가격 자체가 약 두 배가량 올라와 있는 상황이죠. 물론 투자 심리가 좀 얼어붙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판단해야 됩니다. 바로 될 수 있는 종목이냐, 되지 않는 종목이냐. 이 상황에서 구분이 돼야 되는데 HLB의 경우는 오히려 지금은 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될 만한 종목들은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됨에도 불구하고 매도 물량을 받아내면서 가격을 지키는 흐름을 꾸준히 유지하게 되는데요. 바로 이 HLB가 오히려 추세를 꺾이는 게 아니라 주가 자체를 완벽하게 지지를 해내주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기 때문이죠. 먼저 큰 흐름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봉의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월봉을 조금 더 확대해서 살펴본다면 바로 정답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난번에 이제 2018년도 그 5월달입니다. 주가가 바로 급락을 하는 모습 보였었죠. 하지만 올해 들어서는 바로 이 전고점을 넘어서는 가격대에 올라와 있고 현재로서는 바로 폭락하기 바로 직전의 가격까지 위치를 해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기술적으로 제가 이렇게 설명해드렸지만은 과거와 지금 상황 현저히 다릅니다. 과거에는 특별한 모멘텀이 없었습니다. 하지만은 지금 자체는 임상 3상 통과에 따른 충분한 모멘텀이 남아있기 때문에 HLB의 경우는 오히려 지금은 꼭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HLB의 경우는 해외 시장 안에서 바라보고 있는 시각들을 제가 간략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보세라님의 중국 내 판권을 가지고 있는 항서제약의 경우는 일단 시총이 좀 높아져 나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일본에서도 이 바로 리보세라님에 대한 가치를 충분히 인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아랍에미레이트 제약사인 네오파마와 조이트 벤처를 또 설립을 했었는데요. 이를 통해서 중동, 인도, 아프리카 이렇게 좀 여러 각국의 의약품 시장 진출 계획을 보이기도 했었죠. 그렇다면은 바로 K바이오 산업, 이 K바이오 산업에 더욱더 한 발자국 성장에 가까이 다가가 나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만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HLB의 가치를 좀 인정하지 못하는 좀 분위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그러한 이유를 한번 좀 생각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HLB가 일단 오르기 전에 흐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르기 직전에 일단 기관들의 경우는 이미 매도 물량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매도 이후에 다시금 주가가 올라가는 모습 보였었죠. 그렇다면 심리 자체가 그렇습니다. 아, 이러한 내용들은 가짜일 가능성도 있다라는 심리가 충분히 작용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또 이렇게 업팅률이라든지 공매도 규제에 대해서 충분히 마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오히려 이러한 규제 제가 부족하다 보니까는 이 내용에 대해서 충분한 조사 내용도 확인을 해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에서만 아쉽게도 이 리보세라니 그리고 HLB의 가치를 좀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제약바이오주 내에서도 이제는 HLB를 바라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바로 헬릭스미스와 메존의 경우는 임상 3상이 통과가 되지 않고 오히려 기대감만 가지고 있는데 HLB의 경우는 이미 통과가 된 상황이기도 하고요. 조정이 나왔지만은 그만큼 무궁무진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지금은 꼭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봉의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기술적인 흐름 좀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일봉의 흐름 보시면은 바로 13만 원대에서 15만 원대 이렇게 박스권 흐름을 좀 만들어 나가고 있죠. 지금 이렇게 충분한 지지 라인을 좀 확보를 해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주가가 급하게 떨어지지 않는 이상 물량을 받아내는 주체가 있기 때문에 이 지지 라인의 구축 되었다.
같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월봉의 모습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봉의 흐름 보시면은 일단은 현재로서는 거래량이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다면은 오히려 다시금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 그리고 상승을 할 수 있는 또 길이 열어져 있기 때문에 AHLB의 경우는 제가 포트폴리오 내에서 보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유견 다시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흥국 FMP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대주주가 추가 매수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이 회사의 앞날에 대한 자신감에서 이런 결정을 내린 걸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실적도 긍정적이죠. 또 대주주도 또 추가 지분 늘렸다는 소식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특히나 올해는 IR을 두 번이나 진행했기 때문에 그만큼 회사에 대한 자신감, 성장성에 대해서 충분히 언급을 하기도 했었고요. 저는 일단은 종목이 올라가기 전에 많이 빠진 종목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흥국 FMB가 바로 그 조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라는 점이죠. 또 배당주라는 또 매력도 가지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제 흥국 FMB 경우 몇 년 동안 계속적으로 좀 하락했던 종목이고 또 3,000원대에서 그 매집한 물량도 남아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의 매물이 나올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대주주도 이제 그것을 알고 추가 매수했다라고도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워낙에 회사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분을 늘리지 않았나라고 판단되고 있는데요. 지금 자사주 평균 매입가 또 5,000원 이상이기도 합니다. 그 흥국 FMB의 경우는 오히려 기대를 해볼 수 있을 만한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포트폴리오 내에서 꼭 보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년 동안 계속적으로 바닥을 다져왔던 종목입니다. 다만 일단 올해 들어서 오히려 거래량이 나오면서 서서히 방향을 틀어나가고 있죠. 그렇다면 이미 올라갈 때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올라가기 직전에 우리는 매집을 해서 오히려 수익을 챙겨야 된다라는 전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흥국 FMB 제가 보유를 하도록 하겠고요. 오히려 시세가 붙으면 큰 폭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흥국 FMB의 흐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AS는 이어집니다. 흥국 FMB에 이어서 중국 관련주 두 종목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전망 얘기를 해주시면서 떨어질 때가 아니라 오를 때 관심을 가져야 되는 섹터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거래가 점점 붙고 있나요? 홍성그룹이요? 네, 그렇습니다. 홍성그룹 이제는 올라가는 시점이 다가왔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셔야 되십니다. 자, 홍성그룹의 경우는 사실 그동안 이평선이 역배열이다가 이제부터 정배열로 바뀌어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일봉의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평선을 보시면은 이제 정배열로 막 바뀌어지기 시작한 흐름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올라갈 때 쳐다만 보지 마세요. 자, 올라가기 전에 진입해서 수익을 챙기고 나오는 전략이 가장 베스트니까는요. 이 점 참고해 주시고요. 지난번에 올랐을 때 거래량도 나왔었죠. 바로 이때는 충분히 매집봉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렇다면은 오히려 다시금 형성그룹에 대해서는 기회가 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실 것 같은데요. 자, 바로 관세 관련 소식이 나오게 될 경우에는 충분히 크게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겨울왕국 수혜주이기도 하죠. 미중 무역협상 관련주, 시진핑 방한 추진 관련주 이렇게 여러 가지를 좀 가지고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오히려 저는 형성그룹의 경우는 그냥 쳐다만 보지 마시고 매수도 한번 고려를 해볼 수 있는 자리이지 않을까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충분히 지금 상황에서는 1,600원까지 열려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오히려 홍성그룹 보유하도록 하겠고 마찬가지로 월봉상에서도 바로 20일선 돌파 초의 국면입니다. 이미 돌파를 했을 때는 시기가 늦었습니다. 바로 돌파하기 직전에 매집해서 홍성그룹 수익을 챙기고 나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겨울왕국2 개봉이 일주일 전 앞으로 다가왔다고 합니다. 홍성그룹 전체한테는 모멘텀이 될 수 있을 만한 그런 기회일 것 같습니다. 자, 중국 관련주 또 하나 있죠. 오가닉 티 코스메틱 AS 부탁드립니다. 네, 오가닉 티 코스메틱을 보면은 우리가 주식을 하면서 무서워해야 할 자리가 있고 무서워하지 않아도 될 자리가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오가닉 티 코스메틱은 지금은 전혀 걱정이 없는 자리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거래가 터지면서 오히려 반등이 아직 크게 오르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왜 관심을 가져야 하느냐? 바로 심지어 배당주이기도 하고 실적도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주목을 받지 못한 시점에서 미리 들어가서 바로 주목을 받았을 때 수익을 챙기고 나오자라는 전략이라는 점이죠. 지금 미중 무역협상과 관련해서 가장 긍정적으로 시그널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가닉틱 코스메틱 이렇게 가격이 저렴한 상황에서 오히려 수혜를 볼 수 있는 중국 상장 관련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또 오가닉틱 코스메틱의 장점
바로 화장품주라는 점이죠. 지금 시장 자체가 순환매 장세가 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주목받았던 업종보다도 앞으로 주목이 되어야 되는데 화장품주의 경우는 아직 주목을 받지 않았고 또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부터 관심을 둬야 된다는 점이죠. 그러한 의미에서 오가네틱 코스메틱 지금은 충분히 관심 가져야 될 구간이라고 판단되고요. 자, 월봉의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봉의 경우도 이제부터 초입 국면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워낙에 바닥을 충분히 다져온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거래량이 점진적으로 나와주면서 큰 폭으로 또 상승 방향으로 틀어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가네틱 코스메틱은 꼭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마무리하면서 제가 보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가닉틱 코스메틱까지 점검 도와드렸고 지금 서울정부청사에서는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위안 개선안을 발표한다고 하는데요. 바로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개선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근본 DLF 사태는 다양한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공모 규제 회피입니다. 유선 펀드를 1호, 2호, 3호 하는 방식으로 쪼개어 판매하여 공모 펀드에 적용되는 투자자 보호 장치를 회피한 것입니다. 만약 공모 펀드로 상품 설계를 하였다면 손실이 난 DLS 상품에 전액을 투자하기는 투자하는 근본 DLF 같은 상품은 출연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또한 투자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고위험 상품이 원금 보장에 대한 신뢰가 높은 은행에서 판매되면서 투자자 보호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습니다. 사모펀드 일반 투자가가 대출을 받아 투자하거나 녹취, 숙려제도 적용 범위 등에서 투자자 보호의 취약점이 나타났습니다. 아울러 설계, 제조, 판매 전 과정에서 금융회사들의 내부 통제도 미흡하였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한 대응책을 이번 제도 개선 방안에 담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소비자 보호와 금융시스템 안정을 최우선 가치로 이번 대책을 검토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행정 편의적인 규제 양산으로 모험 자본의 순기능이 훼손되지 않도록 균형 잡힌 제도 설계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러한 원칙에 따라 대책의 큰 틀은 투자자 보호 장치를 대폭 강화하고 금융회사의 책임성을 제고하는 데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대책 발표 이후 법령 개정 전까지의 투자자 보호 공백을 메우기 위해 적극적인 감독 행정 계획도 함께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 방안의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다수의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사실상 공모 상품이 사모 형식으로 판매되지 않도록 철저히 차단하겠습니다. 앞으로 기초자산 손익구조가 유사할 경우 원칙적으로 공모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모는 사모답게 판매가 되고 공모는 공모답게 판매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구조가 복잡하고 위험성이 큰 금융투자 상품군에 대해 투자자 보호장치를 강화하겠습니다. 파생상품 포함 등으로 투자자의 이해가 어렵고 최대 원금 손실 가능성이 일정 수준 이상인 상품에 대해 고난도 금융투자 상품 개념을 도입하여 규율하겠습니다. 고난도 금융투자 상품을 일반 투자자에게 판매할 때는 높은 수준의 자격을 갖춘 판매 직원이 위험을 충실하게 기재한 핵심 설명서를 교부하고 녹취 및 숙려 제도를 의무적으로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은행에서는 고난도 사모펀드 및 신탁의 판매를 제한하겠습니다. 증권사와 달리 은행은 예금과 같이 원리금 보장 상품을 주로 취급하는 만큼 투자자를 오인시킬 수 있는 고위험 상품 판매는 자제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저금리 환경에서 다양한 금융투자 상품에 대한 금융소비자의 선택권, 접근성을 지나치게 제한하지 않도록 고난도 상품이라도 공모펀드에 대한 은행의 판매는 지속 허용하되 설명 의무 등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전문 투자형 사모펀드 일반 투자자 요건을 강화하겠습니다. 근본 DLF 투자자들 중에는 대출을 받거나 전 재산 1억 원을 모두 투자하여
손실을 감당할 능력이 없는데도 투자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고 충분한 위험 감수 능력이 있는 투자자가 자기 책임하에 사모펀드에 투자할 수 있도록 사모펀드 일반 투자자의 최소 투자 금액을 현행 1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겠습니다. 또한 대표적인 투자자 보호 장치인 녹취 의무와 숙려 제도 적용 범위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고난도 금융투자 상품에 투자하는 모든 일반 투자자에게는 녹취 숙려 제도가 적용됩니다. 고령 투자자 등 취약 투자자에게는 투자 상품의 난이도나 유형에 상관없이 모든 금융투자 상품에 대해 녹취 숙려 제도를 의무적으로 적용하고 이분들에 대해서는 숙려 기간 중 명확한 투자 승낙 의사표시가 있어야만 투자가 확정되고 승낙이 없으면 자동 취소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고령 투자자는 70세에서 만 65세 이상으로 그 범위를 확대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설명 의무 등 판매 절차를 강화하겠습니다. 아무리 투자자 보호장치가 잘 갖춰져 있더라도 실제 판매 과정에서 절차가 형식적으로 이행된다면 투자자 보호가 제대로 구현될 수 없습니다. 금융회사들이 설명 의무나 투자자 성향 분류 등을 제대로 이행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제재도 강화하겠습니다. 예, 이해하였음 또는 기계적인 원금 손실 이런 문구 규제와 같이 투자자에게 단순히 확인받는 방식으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자와 판매 직원이 모두 상품 구조, 원금 손실 가능성 등 해당 상품에 대해 이해하고 있는 바를 자필 또는 육성으로 직접 진술한 경우에만 제대로 된 설명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겠습니다. 아울러 투자자 대신 기재하는 행위, 투자자 성향 분류 조작 등 불안전 판매 유도 행위는 불건전 영업 행위로 규정하고 엄정히 제재할 계획입니다. 또한 모든 판매 관련 자료를 10년간 보관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투자자 성향 분류는 1에서 3년의 유효기간을 설정하고 DB화를 통해 자의적인 변동도 방지하겠습니다. 동시에 개인 전문 투자자 보호 장치를 보완하겠습니다. 이번 DLF 사태와는 관련이 없습니다만은 11월 21일부터 도입되는 새로운 개인 전문 투자자 기준은 투자자 보호 강화 방안과 함께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 투자자 제도가 우회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개인 전문 투자자가 고난도 상품에 투자할 경우에도 설명 의무 등 투자자 보호 장치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금융회사의 책임성 확보 및 감독 강화입니다. 먼저 금융회사 경영진 책임 명확화 및 내부 통제 규율을 강화하겠습니다. 근본 DLF 사태를 계기로 투자자에게는 대규모 손실 위험을 전가시키면서 금융회사들은 스스로 수익만 얻는 행태에 대해 많은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금융회사가 소비자 보호 측면을 감안하여 책임 있는 의사결정을 하도록 내부 통제 기준을 마련하고 책임 소재도 분명히 하겠습니다. 먼저 DLF 사태와 같은 소비자 피해 발생 시 금융회사의 CEO, 준법감시인 등 경영진이 책임을 지도록 경영진의 내부 통제 관리 의무를 명확히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영업행위 준칙을 도입하겠습니다. 동준칙은 고난도 금융상품의 제조부터 판매에 이르는 모든 영업 단계별로 금융회사가 준수해야 할 내부 통제 기준입니다. 제조사는 스트레스 테스트를 거쳐 고난도 금융투자 상품에 적합한 목표 시장을 설정하고 판매사에 권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판매사들은 대표이사 확인 및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고난도 금융투자 상품 판매 여부를 결정하고 목표 시장에 적합한 판매 전략 및 판매 채널을 구축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OEM 펀드 판매사 책임 및 규제 적용 기준을 강화하겠습니다. 근본 DLF는 상품 설계 과정에서도 판매사인 은행이 적극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판매사 중심으로
고위험 상품 설계가 이루어지면 보다 많은 투자자들에게 판매가 용이하게 하고 판매 수수료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유인이 높아질 것입니다. 앞으로 OEM 펀드 관련 판매사 네, 투자자 보호 조치를 대폭 강화하고 금융회사의 책임성을 확보하고 또 주력하겠다라는 금융위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다시 진경의 진경으로 돌아와서요. 저희 매일같이 포트폴리오 공개를 통해서 종목의 편출이 말려드리고 있으니까 꾸준한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진경의 진경 코스파트너스 김진경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